네, 안녕하세요. 네, 시즈아니원 자궁센터 고지원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자궁내막증 난임 여성의 난소 자궁 강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난임 여성분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자궁내막증이나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등의 병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대다수인데요. 그 중에서도 난소 기능과 자궁의 착상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질환인 자궁내막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여성들의 시험관을 진행하거나 임신 준비를 하게 될 경우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 차이와 임신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내막종을 수술했을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궁내막증이란 무엇인가? 내막 조직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은 자궁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궁내에 임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자궁내막입니다. 이 부분이 임신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매달 생리혈로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부위거든요.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곳, 난소나 나팔관, 뭐 직장 등 다른 골반에 있는 내부 조직에 가서 붓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질환인데요. 특히 난소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은 이렇게 자궁 밖에 내막 조직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똑같이 증식도 하고 출혈도 일으키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주변 조직과 유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들끼리 모여서 덩어리화 되어서 자궁내막 종의 형태로 변형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크게 커지면 수술을 권유받게 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초기에는 내막 조각들이 혼재돼서 밖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형태로 이 부분이 증식, 출혈, 염증, 유착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임신을 방해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자궁내막증이 임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일단 가장 내막증이 다발하게 되는 난소를 보면, 난소에 있는 내막증은 난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난소에 내막증이 있어도 난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난소에 있는 내막증을 제거를 해도 또 난소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요. 난소에는 내막증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은 기능 저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난임 여성분들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팔관. 나팔관은 1cm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직경 1cm도 안 되는 굉장히 얇은 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막 조직이 그쪽 부분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쉽게 유착이 되고 폐쇄, 나팔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좁아지게 되면 자연임신이나 혹은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하게 될 경우에 방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혹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난임의 이제 원인이 되게 되는 부분이고, 나팔관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들은 나팔관 조영술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시험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지요. 내막증의 증상을 보면은 생리통, 생리 전후에 골반통이 1주 동안 있어요. 2주 동안 있어요. 한 달에 한반 정도를 통증에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복부 통증, 그리고 복부 팽만.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배가 불러와요, 이게 아니라 통증하고 결부가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배란 장애를 동반한 생리불순. 위에 있는 부분들 통증은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증상들이고, 다섯 번째 해당하는 거는 임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배란 장애, 난소에서 정상적인 난자를 정상적인 시기에 배출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 부분을 동반한, 그렇기 때문에 생리 주기가 틀어지면서 불순이 오게 되는, 21일에서 25일 주기로 빨리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40일, 50일로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은 내막증의 난임 여성을 치료할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들의 중간중간에 부정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로 치료가 될까? 이 질문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막증, 저 오른쪽 난소에 내막증 3cm가 있대요.
아직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병원도 있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임신을 해보자 라고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럼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십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질환이에요. 뭐 매년 5에서 20% 정도 재발되는데, 중요한 게 5년 내에 재발률이 40%이기 때문에 10명이 수술하면 그 중에 4명은 재발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빈도수가 높게 재발이 되는 경우여서, 이 부분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빨리 임신을 하도록 하여라. 왜냐면 재발이 어차피 될 거니까 그 전에 임신을 해서 좀더 자궁 환경이 안정적일 때 이제 시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술 후에 내막증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재발 좀 그래도 방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폐경기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갱년기 증상하고 유사한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얼굴 열이 확 달아오른다거나, 혹은 땀이 좀슉 나면서 으슥 추워지는 오한 증상, 이런 증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회씩 찾아오게 되고, 이런 반복 속에서 기력 저하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면서 그 호르몬 치료를 보통 한 3개월에서 뭐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궁의 음혈이 많이 말라버리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조리가 안 되면 호르몬 치료가 중단된 다음, 그 이후에 임신이든 생리든 혹은 뭐 배란이든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 예전과 같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 생리량이 줄었어요, 생리를 더 찐득해졌어요, 배란을 잘안 해요, 생리 주기가 틀어졌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후 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사항인데, 자궁내막증이 왜 난임 환자들한테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막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내막종은 그러면 수술한다고 없어지나 수술하고 나서도 난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내막증이 그 종양 형태인 덩어리만 깔끔하게 제거를 할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들을 상처를 내게 되고 좀더 많이 제거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막 조직이나 난소에 조직들도 손상을 입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난소기능 저하를 일으킨다는 이제 원인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난소에 난소기능 저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진행되는 동안에 점점점 난자질도 떨어지고, 시험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배란 요법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반응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난소기능 저하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내막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사실은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치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는 제가 그 난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제가 설명할 부분은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인데, 자궁내막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에 거는 배란에 대한 거, 난자, 뭐 수정란을 만드는 부분까지의 일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착상. 그러니까 수정란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착상이 잘안 돼서, 자궁내막증 여성분들이 시험관을 뭐 3차, 4차까지 착상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상 여성 자궁내막과의 차이를 보면,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세포 자연사를 억제하는 세포들이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된다. 세포 자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몸에서 없어져야 될 세포들을 스스로 이렇게 죽게 하는 현상, 그런 이제 기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세포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리혈로 넘쳐 흐른 그 혈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못하게끔 그걸 억제하는 세포들이 많이 발견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자, 정상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시에 넘쳐 흐른 생리혈들 다 없어져야 되죠. 이게 세포 자연사 기전을 통해 스스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환경을 보이게 되는데, 내막증 여성의 경우에는 넘쳐 흐른 것들이 스스로 사라질 수 없도록, 이제 그런 기전을 억제하는 세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실제 자궁 내막에도 그런 세포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착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자니언에서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자궁내막증의 한의학적 치료는 내막증 부위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막증이 만약에 뭐 좌측 난소에 있다라고 진단을 받고 오신 분이라고 했을 때 좌측 난소 이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자궁에도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자궁 내막이 정상 여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착상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해독과 난소 해독. 난소 기능 저하를 지금 뭐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막증이 있지만 저 난소 기능은 괜찮대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차후에 난소 기능 저하를 이제 예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방을 할수 있도록 자궁과 난소에 대해서 각각 심층적인 해독이 필요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막증의 이제 치료 포인트를 보면은 첫 번째 자궁 배출 기능의 강화. 자궁 내막증이 생기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생리혈이 제대로 분해 흡수가 안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막증 환자분들이 이제 생리기에 생리를 하고 있는 중이나 생리 끝 무렵에 저희가 치료를 강화를 하게 되고 남아있는 잔여 어혈들이 깨끗하게 해소가 될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좀더 보강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막증이 있는 난소의 정상 배란을 돕는다. 요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요. 반드시 치료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내막증 난소에서 정상 배란을 도와준다. 만약에 내막증이 오른쪽 난소에 있으면 시험관 할 때도 오른쪽 난소에서 난포가 잘 반응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오른쪽에 난소 내막증이 있어서 왼쪽에서만 두세 개 자란대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아예 반응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정상적인 그냥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분들도 보면은 내막증이 있는 난소에서 배란이 잘안 되고 반대쪽 난소에서 계속 배란이 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막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난소에서 정상 배란을 할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난소를 강화하는 난소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 생리마다 역류하는 내막 조직 유착을 제어한다. 이 부분은 원래 내막 조직이 골반 조직 내에 이제 머물러 있는 현상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리 때마다 계속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라서 원래 있던 비정상적인 어혈 조직에 새로운 혈이 다시 와서 달라붙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제 염증 환경도 있고 출혈도 있고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착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래된 어혈이 염증과 증식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어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어혈 해소하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이제 귀한 아기를 임신하게 됐을 경우 내막증 환자분들 초기 유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유산 우려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임신하기까지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임신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유지도 또 관건이 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착상 유지를 위한 치료가 필수적으로 임신 8주에서 한 10일 정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아기가 자기 주수에 따라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약 복용을 뭐 8주까지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주수에 늦다 혹은 출혈이 계속 비친다 하는 경우는 임신 12주까지 한약 복용을 이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막증 수술 후에 오시는 분들 또 있어요. 뭐두달 후에 제가 이제 시험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달에 내막증 수술하고 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혹은 미혼의 여성으로 아직 임신 준비를 하지 않는 분인데 내막증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막증 수술 후는 자궁과 난소 환경의 심층 해독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화두를 제가 던져놨는데 요게 내막증을 수술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덩어리 형태만 수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골반 조직 내 골반 그 환경 내에는 내막 조직들이 다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자궁과 난소 환경에 대해서 좀더 깊이 어혈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를 들어가지 않으면 내막증이 생기게 되는 환경은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조직들이 엉겨붙으면서 덩어리화돼서 종양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오셨을 때는 심층 해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심층 해독 치료의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쭉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부분이 두 가지였죠.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 잘 보존을 하고, 혹은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궁 내막에 대해서
정상 여성과 다르기 때문에 착상 환경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지금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부분은 정상 배란을 하는지, 그러니까 월경을 하면서도 무배란을 하는 건 아닌지, 혹은 배란기까지가 너무 짧고 원래는 이제 14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열흘 만에 배란을 하는 뭐 조기 배란 형태라든지 정상적인 배란 형태가 아닐 경우에, 그러니까 무배란성 월경인지 혹은 정상적인 배란이 아닌 배란을 통해서 월경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난소 기능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두 번째는 정상 생리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생리 주기나 뭐 생리 주기가 들쑥날쑥하지 않은지, 양이 줄거나 너무 많아지지 않았는지, 덩어리가 뭐 2, 3cm 있는 큰 덩어리들이 나오진 않는지, 그리고 색깔은 검붉어지진 않은지, 통증. 이제 통증 부분이 더 심해지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수술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뭐 다음 달, 그 다음 달 정도는 괜찮은데 3개월째부터 갑자기 배가 콕콕콕 쑤셔요. 뭐한 달에만 반 정도는 계속 아파요. 이런 부분들을 보이지 않는데 체크를 해서 관련된 한의학적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호르몬 요법을 진행한 경우에는 제가 강의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은 폐경기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호르몬 요법을 하는 3개월 동안에 자궁의 음열이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회복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궁의 음열이 보온 보혈 작용을 통해서 제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아까 이제 바로 전 차트에서 알려드렸던 자궁과 난소 환경의 심층적인 해독 치료, 수술하고 나서도 내막 조직들이 다 산재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래된 어혈과 염증 환경까지 해소할 수 있는 치료에 들어가고,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자 이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나팔관이 뭐 이제 막혀있지 않은 분들은 자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나팔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뭐그 다음 달 정도에 시험관을 병행할 것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이제 벌써 오늘의 사연이네요. 자, 봅시다. 3년 전에 오른쪽 난소에 5cm 정도 되는 내막종 이설 수술을 했어요. 3개월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 얼굴에 열도 오르고 폐경기 증상처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받았어요. 얼마 전에 다시 2cm 정도 재발됐대요. 자, 임신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사항이에요. 요 사연과 유사하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자, 3년 전에 오른쪽 난소에 5cm 내막종이 있어 수술했다. 이 상황을 보면은 5cm라고 하면은 난소보다 한뭐두배 정도 큰, 상당히 큰 내막종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수술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사실은 난소 조직들의 손상을 입히게 되고, 난소 기능 저하를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가 이제 있거나 혹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고요. 3개월 동안 호르몬 치료를 했다. 그리고 폐경기 증상들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도 이제 잘 견디셨네요. 이걸 중간에 포기하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 자궁에 이제 음혈이 말라버리는 현상을 보인다고 했죠. 그 3개월에 대해서 회복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2cm 정도 재발됐대요. 아까 앞에서 제가 그 5년 내에 재발률이 40%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발되는 현상을 현재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였던 거고, 임신에 대해서 할수 있을까? 임신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우선은 내막종을 수술했고 호르몬 요법을 했었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을 한 동안에 자궁 음혈이 말라버린 걸 다시 복원을 해줄 수 있는 보온 보혈의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재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내막종을 수술했지만 내막증의 조각들이 다 산재해 있는 상태에는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재발된 부분과 주변에 남아있는 내막 조직들을 다 같이 심층 어혈을 해독할 수 있는 치료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난소와 자궁 기능이 회복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임신 혹은 시험관을 병행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잘 치료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의 퀴즈인데요. 사실 오늘 강의 내용이 좀 진지한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퀴즈 내용을 낼 수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거를 제가 내봤어요.
자궁내막증 증상이 아닌 것은 강의를 들어서 사실 쉽게 알수 있긴 한데, 자, 생리통, 부정출혈, 소화불량, 골반통, 요거 중에서 이제 답을 골라서, 아, 오늘까지네요. 예, 카카오톡 시즈아이언 자궁센터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